이 민족 대명절 설에 제가 찾은 이곳은 경남을 대표하는 비둘기 중 하나죠. 경남 합천에 있는 합천호입니다. 됐습니다. 아, 귀여운 베스트 오늘 많이 만나네요. 아, 작아서 그렇지. 어, 물려고 합니다. 지금 건드렸어요. 뭐? 무섭습니다. 자, 미끼리. 쓰레기를 버리랍시다.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꾼 여러분, 앵글러 앵실입니다. 오늘은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는 좀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. 이 민족 대명절 설에 제가 찾은 이곳은 경남을 대표하는 비둘기 중 하나죠. 경남 합천에 있는 합천호입니다. 합천호. 합천은 제가 두 번째 차인데 물이 엄청 많이 빠져있네요. 수위가 평소에 어떤지 모르지만 카트 끌고 카약 들고 내려다 죽을 뻔했습니다. 그렇게 물 많이 뺐네. 물이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멀리까지 내려왔는데 연락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가보죠. 렛츠고. 확실히 남쪽이라 그런가 수온이 높네요. 제가 주로 서식하는 대천 같은 경우에 지금 수온이 적게는 1.5도에서 많으면은 한 2.8도? 그 정도 올라가는데 한 5도 정도의 수온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여전히 지옥 같은 수온이죠. 저는 10도 이하는 항상 어려운 수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일단 포인트를 잘 모르니까 부지런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어떻게 된 게 똑같이 생겼냐 이거지. 대천처럼 이렇게 직벽과 사면이 잘 구분이 안 되는 지형이에요. 위성지도를 보고 좀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와, 됐어요? 됐어, 됐습니다. 이거 물고기. 아, 합쳐서 잡혔어. 아, 귀여워. 네, 멀리 합천호에 와서 잡아낸 오늘 첫 배스. 와, 이 시기에 만나기 힘든 정말 귀여운 배스네요. 여기 밑에 지금 돌바닥에 뭔가 스크린 돼 있었고 제가 그 부분을 메탈직으로 끝없이 공격했는데 중간중간에 툭툭 치는 움직임이 있어서 어, 이거 입질은 맞는데 왜 이렇게 못 먹지 했는데 이렇게 작은 녀석이네요. 한번 큰 녀석도 있나 한번 계속 비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놈의 배스 녀석들 바위에 붙어있는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. 주변을 둘러봤는데 뭐 어군이나 뭐 이런 걸로 의심되는 건 전혀 보이지 않고 드랍샷으로 한번 바위에 붙어있는 녀석들 천천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m, 12m 바닥에 배스가 지금 있네요. 배스! 이 녀석 10m, 12m 크진 않은데 10m, 12m에 패스가 붙어 있어요. 크진 않습니다. 힘센 거 보니까 크진 않아요. 하이씨, 많이 크지 않다. 제가 이런 녀석을 잡으려고 원기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. 이런 녀석들이 잡힌다는 얘기는 합천호가 이제 점점 봄 패턴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산란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큰 배스들이 셜로우로 올라갔을 가능성도 약간 배제할 수는 없겠는데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수온 오르는 속도를 보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10m, 12m 계속 한번 드랍샷을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다, 왔어요. 맞습니다. 이번 건 조금 아까보단 나은데 그래도 작아요. 맞네? 아이 돌바닥 끝에 맞네요.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. 아, 귀여운 베스트 오늘 많이 만나네요. 어, 작아서 그렇지 어탕기에는 찍히지 않아요. 저 돌 사이사이 박혀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먹는 손맛이라 그래도 작지만 달달하네요.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참고로 알라바마에는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반응하고 싶어도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못 먹은 것 같아요. 알라바마 드랍샷 같이 치사하고 간사한 이 루어에는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.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포인트를 선택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다 흙인데 얘만 돌이에요. 얘만 돌로 된 바닥에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배스들이 좀 가까이 붙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포인트를 공략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뭔 건가? 무게감이. 와, 물었나? 뭔 거였다, 와, 씨. 와, 살짝
살짝 물고 있네. 이번 것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까보단 클 것 같은데. 40은 되라. 오, 그래도 힘을 씁니다. 오, 이렇게 안 올라와, 씨. 네, 합찬호에서 드랍샷으로 계속 잡아내고 있는 짧지만 튼실한 베스트. 진작에 드랍샷 쓸 걸 그랬네, 이거. 이 돌바닥에 지금 많이 붙어 있습니다. 드랍샷을 살짝 이대 물고 있었네요. 계속 해보겠습니다. 야, 이 사이즈만 컸으면 대박 조항이었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아쉽네.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빙어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네. 이상한 일입니다. 얘들 좀 추운 거 좋아하는데. 어이구, 아이고, 뭐야 이거. 어머, 놀래라. 아, 예, 오늘의 네 번째 물고기 빙어를 잡아냈습니다. 빙어빙어하네요. 왜 이렇게 빙어가 투명하지 근데? 네, 어쨌든 이 밑에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 빙어를 잡아냈습니다. 지금 빙어를 이미테이트한 룰을 사용하고 있고요. 아이고, 미안하다. 지금 어탐기 보시면은 이 지금 빨간색 선 쫙 꺼져 있는데 다 빙어입니다.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룰 회수하다가 저 빙어물에 있던 게 하나 걸린 거예요. 이런 걸 이제 베스가 와서 때려주고 하면은 알라바마가 되게 잘 먹힐 텐데 막 베스가 지금 막 근처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고 있어. 물었다. 작네. 아, 여기 있는 베스들 다 작구나. 밑에 10m, 12m에 지금 베스가 꽤 있는데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네요. 안돼. 야, 탐기는 안 된다. 아, 진짜 이런 애들만 있나. 네, 근데 언제 또 이렇게 또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 있는 녀석들, 진짜 이런 녀석들만 이제 한번 계속 뽑아내보겠습니다. 어디 있으려나.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 뜨고 쨍쨍한 날에 저도 살기 좋고 환경이 점점 좋아지지만 고기는 잘 안 잡힙니다. 이런 날이 사실 낚시하기는 좋지만 고기를 많이 잡기엔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에요. 좀 어둡고 바람이 설렁설렁 부는 날이 낚시하기도 적당히 좋고 고기도 잘 잡히고 그러는데 이런 날에 좀 피네스한 채비를 사용하는 게 조과에 실제로 지금처럼 도움이 돼요. 베스트 녀석들 어디 있을까. 아니, 인간적으로 이렇게 멀리 원정을 왔는데 아무리 못해도 40 넘는 거 한 마리는 잡아야지. 완벽한 스쿨링인데 이건. 물어라, 물란 말이다. 물려고 합니다. 지금 건드렸어요? 물었습니다. 가미끼리. 좋아.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. 아, 근데 고만고만하네. 스프링데이 녀석들 다 고만고만하네요. 네, 다미끼릭으로 잡아냈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적 있죠? 다미끼릭으로 예민한 베스를 한번 잡아냈습니다. 어군들 어디 갔어? 어군 찾아야 되는데 이거. 아, 어군이라는 게 보이질 않네. 낚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합천호 먼 길 와가지고 런커의 꿈을 안고 왔는데 짜치만 잡았어. 뭐 그래도 베스가 입질을 했을 때 그 느낌을 거의 뭐 망각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피네스 피싱으로 몇 마리 잡아내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. 다른 분들은 큰 것도 많이 잘 잡으시던데 제 실력을 탓해야지 뭘 탓하겠습니까. 지금 수온을 보니까 곧 있으면은 봄이 찾아와서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될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좀 봄 낚시 같은 봄 낚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밖에 나가서 쓰레기 줍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, 죽었다 이거. 언제 끌고 올라가, 씨. 아, 죽네 죽어 진짜. 역대급으로 빡셌습니다. 힘들어서 그냥 가려고 해도 너무 많이 버려갖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. 신발은 왜 버리신 거야 이거. 아, 좀 심했다 이거. 한번 누가 버리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버려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막 버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제가 깨끗하게 다 줍고 갈 테니까 깨끗해지면은 누가 먼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깨끗했습니다. 그래도 다 줍지는 못했는데 많이 깨끗했어요. 숨 차 죽겠네 진짜. 지금까지 앵글랭치였습니다. 죽겠네 진짜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